전에 전쟁이라 불리는 프로스포츠계 FA 시장.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에서도 대역급 선수들의 연쇄 이동이 이어졌는데요. 여자 배구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는 김연경보다 높은 연봉인 8억 원의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강소희와 함께 소소자매로 불린 이소영도 세 번째 FA 시즌을 맞아 세 번째 팀으로 이적했는데요. 활발한 선수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여자 배구 FA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의 연봉 8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FA 최대어로 꼽힌 강소희입니다. 그는 지난 12일 3년 총액 24억 원의 FA 계약을 맺으며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했는데요. 연봉 5억 원에 옵션 3억 원으로 최대 8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지난해 연봉 7억 7,500만 원으로 당시 최고 금액의 FA 계약을 맺은 김연경과 박정아보다도 큰 계약 규모입니다. 강소희는 더 스파이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팀에 와서 이 연봉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선배님들 그리고 연경 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했죠. 강소희와 함께 소소자매라고 불리며 2020-2021 시즌 트래블을 이끌었던 캡틴 이소영도 세 번째 FA를 맞아 다른 팀으로 이적합니다. 3년 전 GS칼텍스에서 KGC 인삼공사로 팀을 옮겼던 그는 이번에는 3년 21억에 IBK 기업은행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들블로커 이주아 역시 IBK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15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리베로 한다에는 페퍼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며 선수들의 연쇄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여자 배구 연봉 8억 원 시대는 이미 예견됐었는데요. 2024-2025 시즌 셀러리캡이 기존 28억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29억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보수 총액 29억 원에는 셀러리캡 20억과 옵션캡 6억, 승리수당 3억이 포함되는데요. 남자 배구와 달리 여자 배구는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팀 전체의 25%, 옵션은 50% 가능한데요. 따라서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연봉 5억 원에 옵션 3억 원을 합한 8억 원이죠. 여자 배구에는 이처럼 개인 연봉의 상한선이 있는 만큼 강소희가 배구왕제 김연경과 같은 연봉을 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FA 이적이 활발해지며 보상선수 이적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FA 등급제에 따라 연봉 1억 원 이상인 A등급 선수를 영입할 경우 6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를 원소속팀에 줘야 합니다. FA 이적이 알려진 선수들은 대부분 A등급에 해당해 더 많은 선수들의 이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과 이주아의 이적으로 IBK는 우승전력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동시에 셀러리캡의 부담과 함께 보호선수 명단 작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적 선수를 포함한 6명을 보호선수로 묶어야 하는데 이적 선수를 제외하면 4자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IBK의 기존 전력도 베스트7을 받은 최정민부터 표승주 육서영과 신영경 김현정 이메림에 지난해 이적한 황민경까지 주전급으로 활약한 선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김희진까지 더하면 벌써 보호선수 명단을 짜는데 골치가 아픈 현실입니다. 한편 집토끼를 잡은 구단들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관장은 이소영은 놓쳤지만 노란 박은진 박혜민과 재계약했습니다. 2023-2024 시즌 통합 우승을 거둔 현대건설도 대어로 꼽힌 정지윤과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준우승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한 배구왕제 김연경도 공식적으로 은퇴를 미루며 한 시즌 더 뛸 수 있게 됐는데요. 선수들의 잔류와 이동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며 다음 시즌을 쉬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